방프로 채널. 네, 백스윙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럼 다운스윙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생크겠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방프로 채널의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요, 이 하체를 리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체를 방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드를 하다 보니 생크나 슬라이스가 난다고 답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적으로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체 리드를 어떻게 해야지만 올바른 하체 리드이고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생크나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팁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하체 리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옆에 이렇게 우리 그 역학 분석을 할 때 뭐 V1 프로그램으로 역학 분석을 할 때 발 바깥쪽에 이렇게 직선에 직각의 선을 그어요. 지면으로부터 직각의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 왼쪽 하체를 리드하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면 슬라이딩, 여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면 벽을 잘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하체 리드가 되면 백스윙 탑에서 밟아지고 살짝 옆으로 약간 시프트가 되지만 임팩트를 할 때는 오른 왼쪽 골반이 좀 이렇게 열려서 똑같은 골반의 위치죠. 선이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슬라이딩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골반이 왼쪽 골반이 정면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힌 거예요. 이쪽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막혔기 때문에 이게 회전이 돼야지 이 왼쪽 어깨도 약간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팔로스루가 완벽하게 안쪽으로 인궤도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버티시면 이 오른쪽 왼쪽 어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솟구쳐요. 그러면은 헤드 볼까요? 헤드가 이렇게 열려요. 돌아갈 타이밍에 돌아가지 못하고 들리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 내기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노출돼요. 노출이 돼서 공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실 때요, 하체 리드를 보면은 갔다가 약간 딛어지면서 들어오죠. 임팩트 할 땐 열려 맞아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들어오고 나서 팔로스루가 이쪽 인궤도로 안쪽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갈비뼈 아파요.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은 생크 나요. 생크를 운 좋게 피하시더라도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의 푸시 슬라이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나의 왼쪽 골반이 하체 리드가 되면서도 임팩트 때는 열려서, 왜냐면 백스윙도 우리 테이크백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맞고 나서 똑같이 대칭 맞춰서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백스윙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럼 다운스윙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생크겠죠. 그래서 약간 짚어지더라도, 하체가 리드돼서 짚어지더라도 임팩트 때는 열려서 돌아가는지, 왼쪽 어깨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어딜 했을 때 최초에 살짝 낸 어깨의 기울기가 임팩트 후 팔로스루 때도 거의 한 요 정도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신다면은 하체 리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하시면서도 부작용을 좀 더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이 슬라이스와 생크를 막는 하체 리드, 올바른 하체 리드법을 다시 한번 앞에부터 복습하시고 치워보신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생크를 좀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